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다시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역대 최고치를 서울 전 지역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32억인데 여기서 더 올라갈까요? 설마? 지금이라도 사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요? 네. 정책이 나올 때마다 그럼 가격이? 네, 가격 계속 올라가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진이 있지도 않고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봤을 때 그들이 다주택자고 그들이 투기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억울하통 터지죠. 내 눈 안 부려요. 자기들이면 로맨스고. 저 MBC에서 나왔는데 그 최근에 다주택 처분 광고 있잖아요. 다주택 구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다주택자 처분 광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고요. 솔직히 말해도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합니다. 다주택자 등에 의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을 생각하지 말고 살지 않는 집은 팔아라. 지난 3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에서 쏟아낸 말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20차례가 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투기 열풍은 식을 줄 몰랐고 집값은 계속해서 올랐는데요. 올 상반기에는 주택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말을 믿고 기다려온 실수요자들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집을 살 수 없을 거란 생각에 불안감은 커져만 갔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집값을 보면서 이제는 너나 없이 아파트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투기 세력을 잡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 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걸까요? 지난 6월 17일 경기도 김포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였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간 상대적으로 집값이 안정돼 있었던 곳, 아파트값은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발빠르게 김포로 몰려들었습니다. 경기 대책 이전에 발표 이전까지만 해도 원래는 최저가 3억 4천이 있었어요. 지금은 4억이에요. 4억 넘은 최고 4억 5천까지 올랐어요. 처음에 금매들 있잖아요. 비행기 타이. 그 비행기 타면 또 4억 이상으로 나와버리니까 다들 그냥 이제 앞에 숫자가 달라진 거예요. 정부 발표가 있었던 주말 새 100여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믿기 어려운 얘기도 들렸습니다. 당일날 아침부터 이제 9시 반부터 몇 시 문제 나오기도 와가지고 이제 보고 바로 먹고 가고 나와 있는 문제를 싹 틀어가지고 투자자들이 많이 가져가긴 했죠. 얘가 100개가 나왔습니다. 김포는 전세와 대출을 끼고도 집을 살 수 있는 수도권 내 몇 안 되는 비규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1억 넘어가면 비싸다 생각하고 잘 투자를 안 하시는데 여기는 워낙 그때 한참 나갈 때는 한 1억 5천까지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김포가 조정대상 지역이 낀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조정지역이 돼버리면 대출에 뭐 한계가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실거주분들은 또 그래서 또 급하게 움직이시기도 하고. 불똥은 실수요자들에게 튀었습니다. 집값이 들썩이자 집주인들은 너나 없이 호가를 올렸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마지막에 알아본 게 6월 1일이었는데 6월 18일에 벌써
2천을 넘게 부르는 거예요.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는 그런 곳들인데 갑자기 하루 만에 2천이 오르니까 휩쓸려서 약간 저도 아 그럼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루 더 지나면 천이 더 오를까? 막 이런 좀 그런 우려가 막 생기면서 빨리 사게 되더라고요. 결국 천만 원을 올려 계약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네네, 이때 계약을 마쳤습니다. 네. 아, 굉장히 사실 분노가 나죠. 정말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잡힌 적이 없잖아요, 값이. 그리고 더 올랐잖아요. 그리고 더 오른 것도 조금 오른 게 아니라 정말 몇 배 오른 지역도 있잖아요. 세제, 금융, 청약제도 등을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곳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등 관련 규제들을 강화했습니다.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정부가 파리 대책 이후 한 달여 만에 9호 부동산 추가 대책을 꺼내든 것은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반드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빨랐고 대책은 늘 한 발 늦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나가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금. 한금이랑 서울, 서울이에요. 그러면 서울이면 문제는? 여기는 규제지역이다. 근데 북구 부치나 부처는 또 아니다. 저기는 거꾸로 보면 투기 세력은 비규제지역으로 몰렸고 과열 현상이 일면 정부는 규제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이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규제라 쓰고 기회라 읽는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렸습니다. 여기.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쪽 라인 있잖아요. 중동에서는 사실 아무나 서 다 올라요.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오르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했을 때가 작년에 서울도 작년 초에 서울 미쳤다 이럴 때가 그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여기 부천은 지금 4천에서 5천 올랐고요. 강남 아파트에서 시작된 상승세는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3년 전 집을 팔고 다시 전세 사례를 시작한 김모 씨 가족. 아이들 키우기에 이만한 동네가 없다 싶어 기회가 되면 집을 살까도 했지만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잡겠다라고 뭔가 확신을 하고 공약을 걸고 저희도 그런 믿음으로서 사실 저희가 뽑은 대통령이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한 믿음을 갖고 아 조금은 더 안정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서 당연히 시간만 조금 기다리면 되겠다. 1년 반 사이 집값은 3억 원이 올랐고 지금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급여가 뭐 1년에 10% 올라가지 않잖아요. 저 제 생각에 5%도 안 오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뭐 승진을 하고 특급 승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저희 같은 맞벌이 가정에서 정말 열심히 저희는 일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제 가정에서는 그 집값 올라가는 그거를 절대로 못 쫓아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오른 걸까? 정부는 다주택자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공급은 늘고 있는데 자기 집을 가진 가구는 늘지 않습니다.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다시 집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세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주인은 2021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고 임대소득세는 최대 75%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도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혜택도 받게 됩니다. 강남의 음마파트를 해드릴게요. 음마파트 평형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근데 조그만 평형, 28평형 전용면적 기준으로. 이거 있잖아요. 제가 2015년도에 샀다면
매매가 8, 9억이었어요. 공시가격 얼마였냐면 6억이 안 됐습니다. 5억대였어요. 그거 사가지고 지금 등록하고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시세가 얼마냐? 약 20억 정도 합니다. 종부세 낼까요 안 낼까요? 비과세예요. 비과세면 세금 0입니다. 세금 1원도 안 내요. 음마아파트 실거주자와 5채를 가진 임대사업자를 비교해봤습니다. 10년 후 판다고 가정했을 때 한 채를 보유한 실거주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로 약 1억 7천여만 원을 내지만 5채를 가진 임대사업자는 부과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4년 전 79만 호였던 등록 임대주택은 올해 1분기까지 156만여 호로 급증했습니다.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이 나온 2017년 12월, 우리는 같은 기간 가격 상승이 가팔랐던 소형 평형 아파트를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임대 등록 시 세제 혜택이 가장 큰 40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아파트입니다. 노원구의 아파트는 전체 840세대 중 226세대가 임대 등록을 했고 그중 88세대가 2018년에 유입됐습니다. 강서구의 아파트 역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180세대 중 77세대가 2018년에 시작했습니다. 1758세대 중 413세대가 임대 등록을 한 강남의 아파트에서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같은 시기에 임대를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그 2017년 12월 달 대책은 이제 그 결정판인데 그 방식은 사실은 매매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방식이었거든요. 세금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럼 더 추가로 매수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일종의 매매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이게 구멍이었거든요. 근데 그 구멍을 계속 키워놓은 거예요. 투기의 길은 활짝 열어놓은 채 반복된 핀셋 규제는 오히려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습니다. 오히려 뭐 쪽집게 과외를 해줬다 뭐 이러기도 할 정도로 좋은 데를 찝어줬다는 얘기죠. 가고 가는 이상 고기 왜 먹겠어 돈한테. 사두면 모르겠다 생각하니까 묻는 거잖아. 정부에서 묶었으니까. 사람들이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이 정책이 목표하는 것에 따라서 순응을 하지 않으면 내가 손실을 본다, 손해를 본다는 것이 전제가 돼 있을 때 정책은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책을 따르면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본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책이 작동을 안 하죠. 국민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정책 효과,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을 강제로 끌고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정부는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낼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의 기본은 뭐냐면 대출 문제와 세금 문제와 공급 문제와 임대 문제 등등 모든 제도적 요소들을 다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필요한 때 필요한 결정을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고요. 필요하면 앞으로도 메뉴판 위에 올라있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풀 가동을 할 생각입니다. 더 센 정책도 나올 수 있는 거네요. 필요하면 합니다. 최근 들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참여정부 시절 조 교수는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정책은 한 번 낼 때 딱 적확한 정책을 내서 효과를 봐야지 되는데 이거 해서 안 되면 또 내면 되지. 이거 해서 안 되면 또 내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운 발상이고요. 조 교수는 먼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은 여러 개가 한꺼번에 딱 맞아야 이게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하나에서만 펑크가 나도 글로 투기가 샌다 하는 입장인데 계속 지금 이렇게 문을 열어놔요. 투기할 여지를 열어놓거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한꺼번에 막으면 투기자들이 저항을 할까 봐 그러나요? 투기의 길은 크게 열어놓고 대로를 열어놓고 실 수요자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수요 억제책, 대출 억제책만 했던 거죠. 내년 2월 꿈에 그리던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결혼 6년 차 부부. 둘이 함께 열심히 일하고 알뜰히 모아 마련한 생애 첫 주택입니다. 부부 당첨된 날
저녁에 발표를 했는데 저희 와이프랑 둘이서 부둥켜 안고 막 엉엉 울었어요.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우리 집이 생기게 되니까 둘이 한 채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면서 갚으면서 이제 행복하게 살려는 남았다. 그런데 입주할 아파트가 위치한 곳이 최근 투기 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대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6개월 안에 1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서 저희는 쫓겨나야 돼요. 이미 집이 한 채 있는 걸로 보고 자격이 안 돼서 이 아파트는 쫓겨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계약금 날리고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 국민임대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일반 힘없는 서민들, 돈 없는 서민들은 죽으라는 얘기예요. 소급 적용 철회하라! 실수요자 살려내라! 근본적인 처방이 빠진 뒷북 대책. 정부의 말을 믿고 기다려왔던 실수요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글쎄 21번 내면 뭐하냐고. 응? 돈 많은 부자들만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지. 서민들을 위한 대책도 내줘야지. 솔직히 말해도 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할 거면. 정부에서 투기꾼들을 그렇게 막는다고 대책을 내세웠는데 제가 투기꾼입니까?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그게 소원인데 그게 투기꾼입니까? 서민들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